네,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팰리세이드 유리막 코팅, 그 언더 코팅 시공이 끝나고 지금 유리막 코팅 시공을 지금 막 시작했는데 지금 전처리 시간만 이 차량은 한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지금 신차인데 신차임에 불구하고도 신차 출고 후에 지금 썬팅하고 바로 왔어요. 근데 신차 출고 후에 바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본넷에 수만 가지 철가루, 그다음에 페인트 날림이 심해서 지금 전처리 작업을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잡아먹었는데 지금 도장 상태는 완벽하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공하는 제품은 지금 디프코리아 셀프 힐링 기능이 있는 듀라힐 더블 코팅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디프코리아 이사가 사진 그 영상 찍게끔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셀프 힐링 기능은 별 5개고 비딩, 그러니까 발수력이죠. 발수력도 별 5개. 그다음에 듀라블, 내구성 또한 최상의 제품이에요.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50% 이상은 유리막 코팅을 그 전에 해보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유리막 코팅에 그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디프코리아는 유리막 코팅 후에 열 처리를 필수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리막 코팅은 원료에 따라 약간씩 그 시공 방법이나 시공 과정이 다르지만은 유리막 코팅 후에 열 처리 과정은 필수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국에 항상 제가 언급해 드리지만은 전국의 유리막 코팅 업체들 중에서 열 처리를 필수로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꽤 많아요. 디프코리아 외에도 그런 사장님들은 정말 FM대로 하시는 사장님이고 정말 마인드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리막 코팅 후에 열 처리 과정 없이 그냥 자연경화나 그냥 곧바로 출고하시는 업체들, 물론 이제 뭐 딜러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조건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내구성이 안 나오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내구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 100이라는 내구성이 정해져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왜 30, 20밖에 안 되는 내구성으로 출고를 하느냐가 디프코리아 저희 대표 입장에서 항상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포 방법도 틀려요. 그냥 쓱싹쓱싹 바르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세요. 이 섹터를 정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막 바르는 게 아니고 지금 섹터를 정해서 그 블럭식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가로로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세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 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와 뭐 예를 들어서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어떤 제품은 제품으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제품은 분사식, 어떤 제품은 어떤 뭐 도포식, 어떤 제품은 그냥 도포를 하고 버핑을 안 하는 레벨링이 되는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수만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은 실제로 도포 방식,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시공을 채택하고 있는 도포 방식이 가장 정확하게 발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세로 1m 가로세로 1m,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본네트 한 판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한 판을 가지고 분사를 했을 때와 정확하게 가로세로로 발랐을 때 차이점이 분명히 도포 방식은 그 분사 방식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미스트 형식으로 나가 도색처럼 미스트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안 발리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분명히 설명을 할 거냐? 버핑하면서 다 발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에 지금 현재 전국 디테일링 업체들 중에서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저희처럼 패드를 이용해서 도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90%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뭐 분사식으로 해서 뭐 후끼죠, 후끼.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후끼, 도색 장비. 분사 장비를 이용해서 시공하는 업체들이 적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포를 하는 방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도포를 하는 거고, 유리막 코팅 매뉴얼에도 도포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제조사, 그다음에 공장, 유통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은 이렇게 도포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가로세로 10십자. 정확하게 섹터를 나눠서 지금 보시면은 본넷이 시공이 끝났기 때문에 본넷에 손을 안 대요. 물론 버핑을 하면서 약간의 묻을 수는 있지만 2차 버핑, 3차 버핑이 있기 때문에 디프코리아는 잔사나
내구성은 정확하게 보증을 해드립니다. 품질 보증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디프코리아 유리막 코팅이 제품이 이제 두 가지예요. 현재 디프코리아 프로샵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듀라힐 코팅제와 퓨어힐 코팅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부산하고 저쪽 그 창원 쪽 그리고 거제 이쪽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그 디프코리아 제품을 많이 이제 시공하려고 구매를 해 가시는데 일반 업체들에서도 구매를 해 가시는데 이제 디프코리아에서 쓰는 거는 듀라힐하고 퓨어힐이지만은 일반 업체들 그러니까 디프코리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듀라힐과 퓨어힐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흡사한 제품으로 나노픽스 그러니까 듀라힐과 비슷한 나노픽스와 퓨어힐과 비슷한 나노익셀이라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새로 이렇게 수입을 해서 라벨을 그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라벨치기는 하지는 않아요. 라벨을 가지고 뭐 A라는 제품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유통을 해서 B라는 제품이 돼서 다시 C라는 사람의 유통이 돼서 다시 또 그게 D라는 업체에 유통이 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일본 현지 공장에서 직접 가져와서 디프코리아만의 로고를 새겨서 그러니까 생산된 제품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프코리아가 라벨을 박아서 디프코리아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디프코리아에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디프코리아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 근데 같은 제품으로 간판이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거의 흡사한 제품으로 한 95% 이상 흡사한 제품으로 지금 유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프코리아 지점이 아닌 일반 업체 사장님들도 디프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디프코리아와 똑같은 제품 거의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가격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프코리아 제품이 장점이 뭐냐면 방호력이 좋다 보니까 물때가 거의 생기지가 않고 그리고 그 오염물이 고착이 되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했을 때 광도가 정말 좋아요. 유리처럼 좋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물론 전처리도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광도도 올라오지만은 시공을 해놓으면은 정말 이렇게 광도가 좋습니다. 햇빛에 나가면 거의 크롬처럼 보일 정도로 광도가 좋아요. 그리고 가장 팩트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셀프 힐링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미미하지만 안 되는 것보단 된다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스크래치가 뭐 지금 보시면 요런 타월로 세차 후에 물기를 닦는데 약간의 수월이나 뭐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때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은 히팅건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시는 헤어 드라이기에 강한 열로 도장에 물이만 안 갈 정도로만 열을 주시면 스크래치는 보관이 됩니다. 그 영상은 저희가 막 항상 가끔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디프코리아 본점 그 블로그라든지 아니면은 디프코리아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지점들도 유리막 코팅 포스팅에 셀프 힐링의 영상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품으로 따지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 본네트 지금 펠리세이드 본네트 휀다 범퍼 또 여기 그 휀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면 또 루즈하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 루즈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는 정확한 팩트나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길게 막 30분 1시간씩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영상이 너무 길면 사실 보다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5분대에서 정확한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자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약 한 9분 정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작업이 끝나면 열처리 영상도 다시 한번 이어서 촬영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펠리세이드 유리막 코팅, 듀라힐 코팅이 이제 시공이 끝나고, 열처리실로 이동을 해서, 지금 열처리 시작을 한 10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온도는 실내 온도로 따지면 한 45도, 50도 정도, 50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지하게 덥죠. 현재 날씨로는. 아직까지는 뭐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열처리를 항상 디프코리아에서 꼭 필수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시공 후에 바로 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흙물이 튀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벽에 공기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약간 쌀쌀해져요. 쌀쌀해졌기 때문에 오전 아침에 새벽 기온과
점심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서리가 내리고, 이제 물론 지하 주차장에 바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외부에다 바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저녁 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차에 서리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리막 코팅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유리막 코팅 후에 열 처리를 해주는 이유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광도도 더 빨리 올라와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유리막 그 피막이 한마디로 도장에 붙어 있는 유리막 피막이 물렁물렁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랐을 때도 물렁물렁해지지만은 더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리고 열처리 경화가 끝나면 그때부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유리막 코팅은 시스템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열처리를 안 하는 곳과 하는 곳의 차이점은 내구성 차이예요. 사실 물론 광도도 약간의 차이는 날 수가 있지만 물론 약간의 차이 이상은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왜 둥글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열처리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짝퉁은 아니에요. 열처리를 안 해도 물론 그 유리막 코팅이고 열처리를 해도 유리막 코팅이지만 물론 내구성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프코리아 듀라일 요거 유리막 코팅은 더블 코팅은 시공 가격이 차량에 상관없이 80만 원이에요. 뭐 금액을 제가 억지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8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차주님이 자 보세요. 8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최대 광과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두꺼운 피막을 입히고 이거를 2년 3년 유지를 하고 싶어서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정확한 공정으로 시공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왁스 바르듯이 무락스 바르듯이 바르고 끝난다면 당연히 차주님 입장에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시공했던 게 또 유리막이 아니냐. 유리막이 맞아요. 근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렇게 정말 내구성 좋은 그 퀄리티를 차주님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 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뭐 장사꾼이잖아요. 사실 근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주고 그 손님이 소개도 시켜주고 광고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걸 바라지 한번 했는데 아 거의 쓰레기예요 이래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유리막 코팅의 그 유리막 코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국적으로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디프코리아는 잘하는 거와 열심히 하는 거를 택했어요. 물론 이제 돈돈돈돈 하면서 돈만 바라는 업체들도 많지만 물론 저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1시간 해야 될 거를 2시간, 3시간 꼼꼼하게 해주면서 돈을 버는 입장이고 어떤 업체는 10분, 15분 만에 똑같은 금액을 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의 뭐 진실, 뭐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유리막 코팅이 가짜다, 뭐 셀프 유리막 코팅 이런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디프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열처리 시스템을 전부 다 갖고 있고 모두 다 똑같은 각 지점 똑같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시공 매뉴얼도 똑같고 그리고 전처리 후처리 그 다음에 AS까지도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프코리아 지금 전국 대표번호가 1688-2526인데 현재 디프코리아는 지금 프로샵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간판이 디프코리아 그 간판이 많이 이제 붙어 있죠. 그리고 디프코리아 제품만 사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샵 사장님들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디프코리아 제품을 유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제품으로 좋은 퀄리티로 승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유리막 코팅 열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펠리세이드 유리막 코팅 예약은 지금 저희 디프코리아 1688-2526 전국 대표번호죠. 이쪽으로 하셔서 가까운 지점에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펠리세이드 유리막 코팅 듀라일 코팅 열처리까지 지금 시공이 됐는데 지금 내일 오후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차주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출고를 하시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고가 될 때 이제 지금 이게 약간의 청색이 들어간 검정색이 아니고 약간의 청색이 들어간 그 색상이에요. 이제 이 색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광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내일 오후에 잠깐 영상을 찍어서 이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